목사님이 가지 말래요. 기독교인이 할로윈 파티에 가도 되나요? 오는 10월 31일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기독교인들은 고민에 빠지는데요.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 유아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귀신과 마법이 유래인 놀이문화를 무작정 즐기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등지에서 이루어지는 할로윈 행사에 무턱대고 빠지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할로윈 문화는 10월 말께 가을철 놀이문화가 마땅치 않은 어린이 세대를 향한 강력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10월 31일은 무슨 날일까요? 물론 할로윈 데이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종교 개혁의 날입니다. 10월 31일은 바로 개신교의 생일이죠. 10월 31일은 왜 종교 개혁의 날인가? 비텐베르크 성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날이며, 세계 교회가 종교 개혁의 날로 지내는 10월 31일은 독일의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교회문에 1517년 면죄부 반박 95개 조항을 붙인 날인데요. 독일에서는 이날을 노동이 없는 법적 공휴일로 지내는데, 통일 후 독일 연방 공화국 중에서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 포포멜른, 작센, 작센아날트, 튀링겐주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독일 공휴일법에 따라 소위 일컫는 조용한 공휴일인데, 이날에는 공적인 유흥행사나 음악행사 또는 술집 영업 등이 금지되며, 바덴 뷰르템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의 날은 학교가 문을 닫으며, 니더작센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는 수업을 예배로 대체할 정도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우세인 오스트리아에서는 공휴일로 지내진 않지만, 개신교적 학교에서는 10월 31일에 학교가 쉬며, 교회에 적을 둔 노동자들은 이날에 교회 기념예배에 참석하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에서는 개신교가 단지 1%밖에 되지 않지만 거대한 문화적 의미를 지닌 공휴일로 지내는데, 슬로베니아 출신 종교개혁자 트로바가 1550년 모국어로 최초의 책들을 출판했으며, 그의 제자 달마틴이 1584년 슬로베니아로 된 성경전서를 발간하였기 때문입니다. 2006년부터 남미 칠레에서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날을 공휴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의 날이라는 것을 대부분 모르고 있으며, 오로지 할로윈 데이로만 알고 있고, 온통 할로윈 축제와 파티에만 관심을 두고, 팬데믹 상황에서도 엄청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할로윈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의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로윈 데이 주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벌써부터 이태원 난리 났다. 할로윈 앞두고 방역 중인 이태원 거리. 위드 코로나 앞두고 할로윈 데이 집단 감염 기폭제 되나. 할로윈이란 무엇일까요? 사악한 혼령 쫓는 켈트족 축제에서 유래, 동짓날 팥죽 먹는 풍습과 비슷해요. 사악한 혼령 쫓는 켈트족 축제에서 유래되었으며, 동짓날 팥죽 먹는 풍습과 비슷합니다. 오는 10월 31일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전국 놀이공원이나 쇼핑몰 등이 행사를 펼치고 있어요. 할로윈은 영미권 국가의 풍습이지만 이젠 우리나라에서도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할로윈은 언제쯤 시작됐을까요? 할로윈은 2000년 전 아일랜드, 영국 등 지역에 살던 고대 켈트족의 소인 축제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켈트족은 1년 중 10월을 마지막 달로 삼았는데, 소인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에 벌인 축제예요. 주술사가 신성한 불을 피우면 각 가정에서 1년간 집을 보살펴줄 새 불을 받았는데요. 켈트인들은 이때 저승문이 열려 사악한 혼령들이 풀려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혼령이 가족들에게 씌지 않도록 횃불로 쫓았는데요. 또 죽은 혼령이 자신을 같은 죽은 사람으로 착각하도록 기괴한 분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 풍습은 가톨릭 문화와 결합됐어요. 8세기 가톨릭 교회에선 11월 1일을 모든 성인의 축일로 기념했으며, 할로우는 성인이란 뜻입니다. 이 모든 성인의 축일 전해제와 켈트족의 소인 축제가 융합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름도 할로윈으로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켈트족이 악령을 쫓았던 횃불은 잭 오랜턴이란 등불로 바뀌었는데, 아일랜드나 영국에서는 원래 순무로 만들었대요. 십자가 등으로 악마를 괴롭히고 속였던 구두쇠 잭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죽어 천국과 지옥 어디에도 못 가는 떠돌이 영혼이 됐는데, 너무 추운 나머지 순무 속을 파내고 숯불을 넣어 등불 겸 난로로 썼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16세기쯤 영국과 아일랜드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면서 할로윈 문화도 같이 전해졌는데요. 이때 잭 오랜턴의 재료가 순무에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잘 자라는 호박으로 바뀌었고, 미국이 크게 성장하면서 지금같이 상업성을 띈 축제로 발전했습니다.
멕시코에도 매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죽은 조상들을 기리는 죽은 자의 날이란 명절이 있으며, 이 명절도 기존 원주민들의 전통 행사에다 스페인이 이 지역을 정복하면서 함께 전해온 기독교 문화와 결합해 정착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할로윈 같은 풍습이 있을까요?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에선 동짓날 팥죽을 쏘아먹는 풍습이 비슷합니다. 우리는 팥이나 붉은 콩이 악귀를 쫓는다고 믿거든요. 또 사령제와 식김귀 등 현생을 떠도는 죽은 영혼이 저승으로 잘갈수 있게 배웅해주는 무속 의례도 있어요. 할로윈의 잭 오랜턴 전설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트릭 오어 트리트 기원과 배경 의미는 꼬맹이가 있는 집에서는 오늘 깜찍한 모습을 보겠네요. 어린이집, 유치원마다 할로윈데이 파티를 여니까요. 서울 이태원 거리와 전국 주요 호텔, 클럽 등에서는 기괴한 차림새에 젊은이들로 북적이겠고요. 올해는 오징어 게임 복장이 가장 인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 일부 영화 학원에서 행사를 벌이기 시작했고, 2010년부터 일부 클럽, 백화점 등에서 행사가 펼쳐지더니, 어느새 대부분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연중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수많은 호텔들은 10월 내내 할로윈 이벤트를 벌이며 고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 하면 호박의 유령의 모습을 조각한 다음 초를 놓은 잭 오랜턴이나 울긋불긋한 파티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서구에서는 밤에 동네에서 펼쳐지는 트릭 오어 트릿이 히트입니다. 아이들이 집집마다 현관문을 두드리고 트릭 오어 트릿을 외치면 어른이 미리 준비한 캔들을 주지요. 트릭은 플레이 트릭이란 속으로 나타나듯 장난을 치다, 골려주다라는 뜻이고, 트릿은 대접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체로는 장난칠까? 맛있는 것 줄래?라는 뜻이지요. 이 놀이는 16세기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어린이들이 유령 복장으로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얻어먹은 것이 기원이라고 하며, 트릭 오어 트릿을 외치면서 캔디를 얻어먹은 것은 1927년 캐나다에서 시작됐고, 1930년대 미국에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할로윈 데이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할로윈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10월 31일이 종교 개혁의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해마다 어김없이 다가오는 10월 31일, 루터의 종교 개혁 의미를 되새기며 참 신앙의 회복을 다지는 날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비록 재해석되었다 할지라도 그 유래가 성서적이지 못한 할로윈의 즐거움을 따를 것인가? 우리도 독일의 루터 사탕 같은 행사를 각 교회마다 만들어 보면 어떨까? 되새겨 볼 일입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예수님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많은 문제들로 앞날의 희망이 안 보이시는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